부사장님. 아이고 놀라라. 정보 빠르네. 노트북 주십시오. 감사에 필요합니다. 이거 내가 허락한 거야. 하지마. 횡령은 허락한다고 무마되는 게 아닙니다. 한국 사람 아니지? 인명 피해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. 주십시오 노트북. 자꾸 달려드니까 옛날 생각나네. 내가 과장 때 달동네 재개발 공사가 자꾸만 지연된 적이 있었어. 입주민들이 여자랑 아이들만 달려들게 해서 용역 새끼들 힘을 못 쓰게 만든 거야. 나는 대가리 굴린 거지?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? 혼자 쇠파이프 하나 들고 들어가서 싹 다 밀어버렸어. 나는 나한테 달려들면 뭐가 됐든 박살내거든. 달려들지 마. 박살나.